무당고 춘자 TV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내려간다. 백호신궁 이다영의 무로 무당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오늘은 제가 머리를 좀 바꿔봤어요. 하도 둘리 닮았다 그래갖고 머리를 잘랐는데 어때 이쁜가요? 유튜브 처음에 제 개인 채널 나가고 댓글을 진짜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제가 댓글을 잘 봅니다. 날 욕하는 사람이 있는지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지 칭찬하는 사람들 아이디 따로 적어놓고 하고 있어요. 거기서 댓글 찍어 조금 몇 개 뽑아왔어요. 천신선녀님 너무 재밌고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금방 끝났어요. 더 길게 찍어주세요. 하트. 알겠어요. 장수님 신기하네요. 참신한 방송 잘 보고 하얀 엄지 꾹 누르고 기분 좋게 갑니다. 저 장수님 아이디 몇 번 다른 영상에서도 봤는데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속신앙은 나의 버팀목. 무속세계는 알면 알수록 신비스럽지만 현생의 저로서는 제작길은 절대 못 가겠네요. 이번 생에는 무속선생님들을 통해서 틈틈이 알아가는 현생이 되려고 합니다. 재밌는 정보 많이 알려주세요. 참 구독 좋아요는 오래전에 돼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무당생은 힘들어요. 진짜 어머니나 저나 농담삼아 하는 말이 제자가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시락 싸가면서 말리고 싶다 하고 근데 어쩔 수 없죠. 신이 오시면은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진짜 이 제작길은 함부로 선택도 못하지만 참 어려운 세계예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다영 선생님 너무 예쁘세요. 황수빈님 감사합니다. 오늘 댓글들이 너무 많이 그 막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셔갖고 제가 또 힘이 막 발끈발끈 납니다. 그래갖고 기분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그럼 오늘 또 들어올 내용은 뭡니까? 또 들어와 보세요.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또 어려운 주제를 갖고 오셨는데 비니와 테마라고 말씀하시니까 강아지님이 그 안 그래도 지금 오늘 주제와 딱 맞는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강아지님 궁금한 게 있어요. 빙의된 사람을 치료하면 다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빙의된 사람 치료하고 나면 나중에 또 빙이 된다던데 사실인가요? 오늘 빙의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신 점 많죠. 진짜 뭐 엑소시스트나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도 빙의된 사람들 현상을 많이 보셨잖아요. 요즘엔 유튜브가 워낙 활성돼 있으니까 오늘은 빙의, 퇴마 여기에 대한 주제로 차근차근히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백호신궁 이다영의 무로 무당 들어와 보세요.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빙의는 왜 걸리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 어머니하고 무속 생활을 해오면서 느꼈던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경험과 사실을 토대로 빙의는 본인의 귀문이 열려 있었고 사주의 혈이 열려 있어서 어떤 상문이나 주당 안 좋은 때의 기운이네 그리고 본인이 뭐 겁사를 먹었던지 깜짝 뭔가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어떤 기운들이 확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이 와서 신의 줄매기로 인해서 조상의 빙의가 되는 사람 이렇게 분류가 좀 있어요. 빙의 증상은 정말 여러 가지 있어요. 말 그대로 나 아닌 다른 자아가 씌여서 어른인데 애기 목소리 막 내고 젊은 사람인데 할머니 노인 목소리 내고 하고 할머니 같은 흉내를 내고 굶어 죽은 사람이 막 빙의가 되면 막 먹기도 해요. 막 정신없이 막 먹기도 하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먹기도 하고 빙의 증상은 뭐라고 딱 집어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여러 가지로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눈으로 보여주는 증상이 있으면 야, 저 사람 진짜 뭐가 씌었나 보다 이렇게 하겠지만 헷갈리고 정말 구분하기 어려운 게 몸으로 다가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온몸이 진짜 막 뼈가 막 으스러지는 듯이 아파요. 그냥 뼈를 누가 막 갈근갈근 찢는 것 같아. 온몸에 살을. 근데 약을 먹어도 그때뿐. 병원 가도 신경적이다. 스트레스다. 휴식을 취해라. 이거밖에 안 나오니까 이 사람은 해결 방도가 없는 거지. 근데 그것 또한 빙의의 한 가지 증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미쳐서 자살기가 예를 들어서 빙의가 된다든지 그 빙의에 대한 기운이 너무 강도가 세고 내가 그 기운이 너무 오래되거나 하면 자꾸 자살을 하고 싶고 내가 이 세상에 왜 살아야 되나
내가 이 사회에 당 일에 살 이유가 없는데 본인을 자꾸 어두운 쪽으로 끌어들이고 이런 기운이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좀 느껴본 적이 있는데 그 살인마들 있잖아요. 연쇄 살인마. 이런 사람들도 어떤 빙의 기운이 없다고도 볼순 없어요. 피의 냄새, 막 희열 이런 거를 본인이 그걸 느끼면서 그런 빙의들이 자꾸 같이 뭔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전에 드라마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범인이 본인 몸이지만 악령에 의해서 이 살인을 하고 그 살인을 한 다음에 본인 현실로 돌아와서는 자아를 느끼고 나서는 내가 살인을 했다는 걸 깨닫고 스스로가 너무 그걸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하고 막 이런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아주 허구라고는 볼순 없어요. 뭐 드라마로 만든 픽션이긴 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아닌 다른 어떤 기운에 의해서 빙의 허구, 허주 이런 게 너무나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 빙의가 된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주위, 특히 가족들, 배우자, 형제. 미친년 아니냐? 네가 왜 그걸 못 견디냐? 미친놈이다. 야, 정신적으로 왜? 그럼 네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 아니냐? 너무나 그런 말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그걸로 인해서 더 다시 한번 자아를 놓게 되고 다시 한번 또 삶의 의지를 놓게 되고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빙의된 사람들은 가족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같이 노력해 주려고 하는 그런 거를 찾아보기가 힘들 땐 더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고. 더더욱 거기서 어떻게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백호신궁 이다영의 무당 들어와 보세요.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빙의된 사람이 전화 상담이나 상담을 오는 사람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뭐냐면 본인이 스스로 느끼는 거야. 나 안에 다른 무언가가 있어요. 내가 자꾸 이상한 짓을 해요.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컨트롤을 할수 있다고 할까? 본인이 의지로서 뭔가 이렇게 좀 이길 수가 있는 정도의 빙의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혼자 스스로 이걸 뭔가 퇴마를 한다든지 막 나가 나가 이거는 못하겠지만 본인의 의지가 긍정적이고 그럴 때일수록 어두워지지 말고 내가 이상할 때일수록 오히려 밖을 나가라. 오히려 사람을 만나라. 오히려 더 웃어라.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라. 그러면 본인 의지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해줄 수 있는 정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굳이 무조건 빙의는 구슬에서 퇴마를 해야 되고 막 빼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충분히 내 자아로서 이겨낼 수 있는 빙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그 슬럼프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인생에서도 그렇고. 누구나 내 기운이 약해지고, 신체로는 면역이 떨어졌을 때, 그때는 어떤 기운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아마 삼재나 없을 때도. 그래서 그때의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딸 잘한다. 할수 있어. 이런 응원이 있으면 충분히 이겨내요. 그래서 첫 단계에 인간 스스로의 긍정적인 의지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아까 이거 저 이거 댓글에서 본것 같은데? 강아지님, 궁금한 게 있어요. 응? 빙의된 사람 치료하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신기하다 할 정도로 얼굴이 바뀌어. 우리가 그래서 맨날 어머니랑 장난치는 게 야, 성형비도 내놔라 그러거든. 이 얼굴 낯빛이 바뀌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분명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어떤 기운에 이렇게 얽매여 있다가 그걸 빼냈는데 다시 나로 돌아오는 거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강아지님, 빙의된 사람 치료 중에 다시 또 빙의가 될수 있는데 된다던데 사실인가요? 빙의 치료된 사람도 나중에 빙의가 될수 있어요. 이게 퇴마가 끝나고 난 후에 그때 이제 그 관리도, 사후 관리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말 그대로 종양이나 몸에 이렇게 무슨 뾰루지가 나도 그거를 착 짜고 나면 흔적이 남잖아요. 그 흔적이 치료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서로 통화하고 소통하고 관리하고 본인도 그 안에 의지를 많이 다지고 하면 요 쇠사리 도단하고 난 후에는 그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요 상간이 그때에 잘못하면 다시 타고들 수는 있어요. 그때는 좀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관리가 중요한 거죠. 그거를 단계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 사람의 증상에 맞춘 솔루션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의 이제 상황이나 상태, 굿판의 진행 상태에 따라서 퇴마를 하러 들어갔는데 퇴마를 안 하고도 끝나는 경우도 있고, 퇴마를 안 하려고 들어갔는데 퇴마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제 증상이 달라요. 근데 그 단계는 있어요. 한 번에 퇴마가 안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그 퇴마라는 게 진짜 체력적으로도 힘들거든.
그래서 이 퇴마를 한 번에 이 사람을 다 해버리면 무당도 힘들고 이 사람도 힘들어요. 그래서 한 번은 거쳐놓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침을 뱉는 거는 안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건데 퇴마한다고 침 뱉으세요 퇴퇴 이게 아니고 속에서부터 이렇게 빙이 된 허주나 어떤 기운들이 빠져나갈 때 이런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 그래서 어머니가 퇴마를 하실 때 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마에 정중앙 혀를 잡고 사례자랑 눈을 마주치면서 이 빙이나 안에 허주 기운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가 맥을 딱 잡아놓거든요. 그럼 밑에서부터 어머니가 귀신 몰이를 해오시는 거죠. 귀신을 안에서 이렇게 다 잡아서 올라와서 귀신 집을 혀를 탁 누르세요. 그러면 그때 그 안에서 훅 하고 튀어나와요. 그게 이제 침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노란 물이나 그러니까 피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 트름 으윽 하고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진짜 어떤 사람들은 밑에 방구로도 막 나요. 붕 하고 나오기도 하고 하품한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이거는 진짜 우리 뭐라고 풀어내기가 힘든 어려운 숙제예요. 근데 제가 정신병원을 갔다 왔거든요. 신 받기 전에. 부모님들은 솔직히 자식이 뭐 미친 소리를 하고 막 뭐가 와서 막 그렇다 어떻게 할아버지가 그렇단다 뭐 이렇게 하는데 부모님들은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이 그러니까 믿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정신과를 가서 상담만 받아보자 해서 제가 정신과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직접 당사자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신과를 가면 신이 왔다라는 표현은 절대 쓰지 않아요. 정신과에서는 대신에 치료 과정은 어떠냐면 제가 받은 치료는 이래요. 그냥 내 얘기는 들어줘요. 그래 할머니가 뭐라고 하셔? 뭐라고 해야 내가 그런 말을 하면 이 사람의 얘기를 다 들어주는데 소견을 쓰는 거는 과대망상, 허언증, 뭐 이상하다 뭐 이렇게 이런 거를 적는 거야. 아니, 난 멀쩡하잖아. 난 멀쩡한데 일반 사람들이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상한 거야. 근데 이게 제가 직접 겪어보고 실질적으로 또 이제 이 무당이 돼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정신과랑 빙의는 진짜 기준이 없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말로 탁 표현을 할 수 없는 기준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신과는 정신병원으로 가셔야 되고 빙의 허주나 신의 빙의는 이제 빙의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으로서는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백호신궁 이다영의 들어 무당 들어와 보세요. 들어와. 퇴마를 하고 혼을 보낼 때는 그 혼과의 소통도 중요하고요. 그것 또한 무당의 하나의 능력이에요. 어머니가 이렇게 퇴마하는 솔루션을 할 때 보면 같이 울잖아요. 저희가 너무 같이 슬퍼요. 그 혼이 거기 들어와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자식이나 아니면 후대 자손이나 아니면 이유 상관없는 어떤 몸주에 들어와 있을 때 그 혼도 이유라는 건 있거든. 근데 그 이유라는 거를 들어주지 않고 그냥 무조건 나가라고 하게 되면 그 혼이 다시 한번 어느 사람 몸에 들어가든 이 몸에 다시 오든 그렇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퇴마라는 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기술을 가진 그런 도력이 있는 신명이도 오셔야 되고 그 신명이 나한테 좌정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나 그냥 신받았다고 다 퇴마하는 건 아니야. 근데 퇴마를 못하지도 않아. 하지만 함부로 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퇴마를 하실 때는 정말로 신중하게 퇴마를 하고 나서도 뒤끝으로 이 사람이 그 마무리가 다 될 수 있는지 모든 걸 신중한 판단 후에 일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백호신궁 이다영의 들어 무당 들어와 보세요. 들어와. 빙의 퇴마 여러분이 궁금하셨던 질문에 대해서 다 만족하셨죠? 제가 설명 잘 못했어도 저의 마음으로 잘 알아주셨을 거라 생각해요. 이제 앞으로도 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많이 써주시고 제가 댓글 또 일일이 하나씩 확인해서 또 거기에 대한 제가 알고 있는 점 또 경험했던 점 다 착실히 말씀을 또 드릴 테니까 댓글에 질문도 많이 올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댓글에 이쁘다 소리 많이 올려주세요. 잘한다 소리, 이쁘다 소리, 응원 소리 많이 해주시면 제가 또 더 열심히 힘내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들어와 이제 오늘은 까다!